안녕하십니까. 정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50분을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하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두 분 오셨네요. 박영선 장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우덕 기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분당을 지역구이신 김병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병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종성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규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이 바쁘시니까 우선 특별한 손님들부터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공식 선언은 11시에 하시고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제가 잠시 후에 서울시장 출마 보고회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축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이 서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서울의 정책이 경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정책을 상의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 내용을 살짝 이렇게 봤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임대부가 되면 반값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고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제도,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법과 또 환매 조건부와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국회에서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좀 고쳐야 되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진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움을
전해주시고 그런 새로운 정책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가 주심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또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뭐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기본주택 정책 혹은 평생주택 정책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걸로 네, 믿고요. 다음은 뭐 지사님. 아, 그렇죠. 특별한 손님부터 하시라네요. 자, 우상호 의원님이 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많은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도지사 같이 이렇게 오셔서 기본주택 관련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고 또 이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수십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시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정책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뭐 자료에도 나와 있고 평소에 이재명 지사께서 열심히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민간 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방안이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워낙 민간주택을 공급했을 때 생기는 투기 수요의 확대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일부 소수가 불로소득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집장만을 원하는 서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시 답은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공감을 표하고요. 저 스스로도 이번에 핵심 정책으로 16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살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공전세주택은 20년간 최대 살 수 있게 도와드리고 공공자가주택은 지금 여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또 우리 여기 모인 토론자들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처럼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판매할 경우에는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설계를 해놓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16만 호 정도를 도심지를 지나는 철길과 그리고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불로소득이 계속해서 빈부격차를 늘리는 자산격차를 늘리는 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정책 대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곳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다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라고 우리 이재명 지사에게도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역시나 그 서울시장님이 되시면은 기본주택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주택 정책을 실천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지사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유난히 두 분의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더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개인들로서는 인생이 달려있는 심각한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의식, 주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택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습니다. 투기가 또 심화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아 이러다가 평생
남의 집에서 새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정말로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 매수가 또 우리 사회에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공급과 수요가 경쟁해서 적정한 가격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택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공급과 실질적 수요, 실질적 수요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투기 수요입니다.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공포 수요입니다. 이 투기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기로 인한 이익이 없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에 이 부동산 정책이 모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또 거기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면 뭐 투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공포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평생 혹시 세를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도 공포 매수도 다 불안에서 오는 거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에서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원한다면 좋은 자리에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기본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 공포수요도 사라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저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싱가포르를 예를 들어보면 아주 작은 국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지만 부동산 투기는 없습니다. 결국 제도와 의지의 문제이고 국민들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게 되고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정책이 완결성이 높아도 결국은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추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서 주식처럼 다 팔게 하는 거죠. 꼭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필수 부동산만 가지고도 성실하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자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맞먹기 나름인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정책이 완결적으로 제시되면 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은 우리 사회가 각자 도생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해진 것이죠.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는 자산 투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소한의 고품질 주택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공급한다라고 하는 기본주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하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토론해 주실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사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회 예결위원장이신 정성우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그 기본주택 토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 부분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이를 우리 경기도에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경기도의 도시주택 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이현욱 도시주택공사 사장 비롯한 우리 도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문제점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뭐 20차례가 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불안 요소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적 인권들이 있겠지만 주거권은 우리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입법적인 제도적인 예산 측면에서 또 뒷받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법적 뒷받침은 민간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아주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시간들이 걸리고 또 지자체가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을 계기로 해갖고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이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는 예산적인 뒷받침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서 또 함께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지사의 정책적 역량이 국민의 그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기본주택을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회 기재위원장이신 윤우덕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야, 이게 진짜 사람 다 접해주네요. 이렇게 또 정성호 위원장님 뒤이어서 차례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틀 전서부터 꼼꼼히 봤어요. 밤 12시 뭐 1시까지 이 자료집에 106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106페이지에 밑에 그림의 박스에 보면은 대안 1, 대안 2 해가지고 대안 1은 장기 임대 비층리츠, 대안 2는 장기 임대 매입공사 해가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이렇게 출자가 돼 있죠. 이 경기도 기본주택이 정말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꼭 보시라고 한 이유는 이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은 해결되지가 않죠. 이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요구, 건축물에 건축비 요구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즘 저금리여가지고 국고채 30년물이 그 발행금리가 1.8, 1.9 정도 됩니다. 3년물은 0.85, 0.9 정도 되고 30년을 계산을 하면 국고채 30년물을 발행해서 그 아주 낮은 조달금리로 자금을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 LH나 GH나 SH가 나서지 말고 조달청이 나서서 비축 자산으로 이 임대주택 또 임대분양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LH나 GH나 SH나 다 사실은 사업성 공기업이죠.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조직이죠. 또 이익을 내야 직원들도 공급도 올려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그러죠. 그런 사업성을 띈 조직에서 이 일을 맡으면 결국은 또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 인사말에서 말씀했듯이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5년만 지나면 분양해달라고 집단민원 들어오고 거기에 계속 시달리죠. 선거 때 되면 또 싹 바꿔주고 그래서
비축이 됐는지 알았는데 계속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달청이 나서서 비축이라는 개념 그대로 국가자산으로 확보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말 맞죠, 지사님? 예,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 꼭 좋은 성과 내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윤호덕 위원장님께서 핵심 중에 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그 5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셨는데 여야 여러 당이 함께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와 계시고 유일하게 한 분 다른 당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님이 와 계시는데 모시고 인사 말씀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은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 8개월 되는데 제가 끼면 여야 합의가 되더라고요. 발의를 하시면서 조정은 의원이 꼈다고 여야 합의가 되고 이런 역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전환의 모토가 생활진보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진보이지요. 제가 8개월 의정활동을 했는데 국회 앞을 다니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많은 시위 중에 대부분의 시위는 이제 생계형 시위입니다. 이념을 갖고 시위하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이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생계를 위한 시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활 진보의 시대가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기본 시리즈가 인기를 얻을까요? 인기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지 않은 건 죄이듯이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저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70년대 생인데요. 저 그리고 저희 위에 선배님 세대들은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치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두 번은 겪었죠. 청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님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영끌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나라를 일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강에서 배를 타고 사는 사람들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를 실제로 본 것이지요. 2016년에 조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욕먹는 게 그때 집을 사지 않은 겁니다. 그때 집을 샀으면 우리가 사는 새 집을 사고도 몇 억이 남았다. 네가 그러고도 똑똑하다고 할 수 있냐. 집부터 재난인데 도대체 무슨 재난지원금 준다고 그러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듣습니다. 오늘 아침도 듣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의 효용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주거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후배들, 영끌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10억, 20억 되는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끌이였다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들에게도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주택 지지합니다. 그래서 공동주최했고 앞으로 싱가포르 같은 부동산이 공공성을 가진 시장으로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이 폭락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삶의 위협을 느끼실 거고 주택담보대출이 80%가 넘는 은행은 굉장한 위험에 빠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천천히 하방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데 기본소득은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던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짧은 지혜와 지식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주택이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 순서인데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연단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그 각자 자리에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나와주시면 아, 더 멋진 네, 촬영이 되겠습니다. 아, 기본주택 정책을 15년만 하면 주거 안정이 실현될 것이다. 이현욱 사장님 맞죠? 예. 주거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 될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집 사느라고 일생을 다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기본주택 정책을 펴는데 엄청난 입법 제도 과제가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자가 선창을 하면 뒤에 화이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주택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본주택 화이팅! 평생주택 화이팅! 주거안정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2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2부 진행은 이병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협력처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제 및 토론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